누가 제일 먼저 났나? 멀고 먼 옛날 숲을 속 연못가에 두꺼비가 살았어요. 두꺼비의 생일이 되어 제일 친한 친구 토끼와 여우가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죠. 즐겁게 생일 잔치를 마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우가 말했어요. 얘들아, 우리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내기할래? 그래, 좋아. 나는 높은 하늘과 나이가 같아. 난 하늘보다 먼저 생긴 땅이랑 같이 태어났지. 이 말을 가만히 듣던 두꺼비는 눈을 꿈뻑꿈뻑하며 눈물을 흘렸어요. 어? 두꺼비야, 너 왜 우니? 내기에 져서 울고 있는 거야? 그게 아니라 너희들 말을 듣고 나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 죽은 손자가 생각나서 울었어. 새 친구의 이야기 잘 듣고 왔나요?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지 맞춰볼까요? 여우는 하늘과 나이가 같고 토끼는 하늘보다 먼저 생긴 땅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때 죽은 손자가 있었다고 한 두꺼비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? 두꺼비의 수학교실. 두껍두껍. 안녕하세요 친구들, 두꺼비예요. 두꺼비의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. 오늘은 나이 맞추기 게임을 할 거예요. 나이 맞추기는 어떤 게임일까요? 나이 맞추기는 방정환 아저씨가 만든 1929년 2월호 어린이 잡지에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. 이 놀이는 1부터 31까지 나이로 되어 있어요. 마음속에 생각한 나이를 맞출 수 있답니다. 정말 맞출 수 있을까요? 나이 맞추기를 통해 알아볼까요? 먼저 게임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. 첫 번째, 마음속으로 나이를 생각해 주세요. 두 번째, 다음 다섯 가지 표 중 내가 생각한 나이가 있는 표들을 모두 찾아주세요.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나이가 7살이면 첫째, 둘째, 셋째 표에 7이 나온 것을 찾을 수 있겠죠? 세 번째, 다음은 찾은 표들의 맨 왼쪽 첫 번째 칸에 있는 나이를 더해요. 모두 더하면 어때요? 나이를 맞췄나요? 신기하죠? 내 나이도 맞출 수 있지만 숫자 맞추기도 가능해요. 친구들과 함께 질문하며 문제를 풀어보아요. 모두 참 잘했어요. 오늘의 꺼비의 수학교실은 여기까지예요. 오늘 배운 나이 맞추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소파 방정환의 이야기 세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. 친구들, 저는 여우와 토끼 친구와 함께 나이 맞추기 게임을 하러 가볼게요. 그럼 안녕! 두껍두껍! 두껍.